not my face, Chuck, yeah? Not your face. Not my boobs. You don't have boobs. Plus, it's not being filmed, so. Second picture. And those are your attachments. Paddle, and then that one's for dough. That's the dough hook. So you gotta tip it back to open it up. There's a button on the side. Other side. There you go. Bingo. That lifts it up. And that's the whisk. Love it. Hi, this is Junie. Can I try a slice? Fresh? Hot dog! I know it's hot to go. Mom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이런 식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우유에 5g의 이스트를 넣어서 잘 저어주세요. 따뜻한 우유 속에서 이스트가 보글보글할 동안 밀가루, 설탕, 소금, 그리고 계란을 잘 섞어주세요. 이제 우유를 밀가루에 부어줍니다. 가루가 날리지 않을 때까지 반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버터를 20g 넣어줍니다. 이 맛에 돈을 쓰는 건가 봐요. 얼마 전에 만두피를 손으로 만들다가 만두몸살이 왔었어요. 아마도 기계가 없었더라면 저는 식빵몸살이 왔겠죠? 이런 식빵. 1차 발효를 시작할게요. 덧가루를 좀 뿌리고 그 위에 반죽을 놓고 랩으로 씌워줍니다. 그릇에 물을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30초간 땡 해주세요. 그리고 이 반죽을 거기에 같이 넣어서 발효할 거예요. 처음과 비교했을 때보다 반죽이 2배 이상 부풀었어요. 덧가루를 뿌려주고요. 빵 속에 있는 공기를 빼주면서 니딩을 해줍니다. 니딩을 하면 할수록 빵이 더 쫄깃쫄깃해진대요.
반죽을 3등분을 해주고 동그랗게 굴려주세요. 2차 발효에 들어갑니다. 역시나 랩을 씌워주고 이번엔 상온에서 30분간 발효할게요. 빵틀에 녹인 버터를 발라줍니다. 나중에 빵이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빵틀에 빵을 넣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롤링핀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똑같이 3번 반복하시고요. 랩을 씌워서 3차 발효 들어갈게요. 이때 오븐 예열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빵틀의 반 이상 부풀어 올랐을 때 이제 구울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부풀기에 반 정도 부풀었을 때 반죽을 빵틀 바닥을 향해서 꾹꾹 눌러주는 것이 좋고요. 굽기 전에는 우유를 한번 발라줍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